좋아요 눌러주세요. 구독 눌러. 아이 없어. 아이 맞다니까 진짜. 아이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. 아 진짜 있다고 내가 봤다니까. 네 또 거짓말하네 또. 세상에 요괴 같은 거 없어. 너가 구미호 봤어? 어? 구미호 봤다. 구미호 봤어. 네. 구미호 같은 건 동학책에서나 나오는 거야. 안내니까 진짜 구미호 있어. 구미호 그 우리 집에 있어. 우리 집에 우리 엄마 구미호라고. 우리 엄마 꼬리 많고 막 복슬거리고 아홉 개 달려 있고 우리 엄마 구미호해. 어디서 거짓말이야? 내가 너희 집에 몇 번이나 놀러 갔는데 너희 엄마한테 꼬리 같은 건 없었다고. 아니니까 우리 엄마 막 저번에 막 어? 손잡아서 간도 먹고 막 막 꼬리 막 저 또 배 진짜. 그럼 내가 우리 엄마 꼬리 있는 거 사진 찍어서 너 보여줄게. 에이 그러시던지. 에이 진짜라니까. 에이 아 진짜 있다니까. 너 믿어? 못 믿어 나? 아니 넌 믿는데 그런 건 없다고. 아 진짜 너 가만히 있어. 너 어차피 너 집 여기서 가야 되니까 나 이제 나 이거 사진 찍으러 간다. 엄마 사진 찍어 온다. 그래 내일 꼭 들고 와라. 알았다 나 엄마 거 사진 찍으러 갈 거야. 나 일로 갈래. 진짜 있다니까 못 믿고 그래. 찍으러 갈래. 엄마! 선조였습니다! 아 드라마 진짜 재밌다니까. 엄마! 아들 왔어? 학교 잘 다녀왔어? 나 빨리 그 꼬리 보여줘. 그거 아홉 개 달린 거, 그 복실복실한 거 꼬리 보여줘. 아, 빨리. 아이 조용히 해. 누가 들으면 어떡하려 그래 얘가. 아 엄마 구미호잖아. 빨리 변신해줘. 나 꼬리 보여줘. 구미호 꼬리. 아이 얘가 오늘 갑자기 왜 이래. 안돼 보여줘! 보여줘! 구미호 못 잃어, 꼬리 못 잃어, 보여줘! 아이, 알았어. 보여줘, 빨리! 알았어, 알았다니까. 그러면 딱 한 번만이야. 빨리 보여줘, 빨리! 야, 엄마 방으로 따라와, 누가 보면 안 되니까. 빨리, 꼬리! 꼬리, 빨리! 아유, 알았어, 진짜 딱 한 번만이야. 다른 빨리.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. 알았지? 당연하죠. 됐지 엄마 꼬리? 어 꼬리! 어? 너 그 핸드폰 꼬리, 왜 들고 있어? 꼬리 빨리 핸드폰 내놔! 아이 안 돼! 거야 사진 찍어서 갖고 와야 된단 말이야. 안 돼! 엄마 사진 이렇게 찍으면 안 된다니까. 엄마 비밀이라니까 엄마 구미온 거. 알았어 그 친구한테만 그거 해서 친구한테 비밀로 할게. 빨리 줘 핸드폰. 아이 안 돼 곰수야. 왜? 옛날에는 엄마 같은 구미호 같은 요괴가 많았는데 사실은 엄마 같은 구미호 같은 요괴를 죽이려는 킬러 단체가 있어. 그런 게 있어? 있어. 그래가지고 막 엄마 같은 사람들을 요괴들은 생포해서 막 생체 실험하고 죽이고 막 팔고 그런단 말이야. 그래서 엄마 같은 구미호가 더 이상 없는 거야 이 동네에.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면 안 된다고. 그러니까 친구만 안다고. 사람들은 모르는데. 아예 안 된다니까. 아이씨. 아무도 알면 안 돼. 봄수 너하고 아빠만 알고 있어야 돼. 요르르도 알고 있으면 안 되고. 아 진짜. 응 절대 안 돼. 비밀이야. 알았어. 그러니까 봄수야 절대 요르나 다른 사람한테 비밀이야. 알았지? 알았어. 요르. 빨리 숨어. 뭐지? 왜 엄마가 없지? 거실에? 안방에 있나? 엄마! 뭐야? 엄마가 왜 여기 있어? 나도 엄마 찾았는데 엄마가 없더라고 집에? 근데 왜 그렇게 식은땀을 흘려? 저거? 너가 오빠한테 말버릇이야 그게? 너 뭐한 거야 지금? 나 따라 안 되겠어 너. 버릇을 고쳐놔야겠어 너 일로. 뭐? 갑자기?
요르한테 안 걸려서 다행이야. 아이, 봄수가 말 안 해서 다행이고. 그럼 이제 꼬리를 숨겨볼까? 어, 뭐야? 내 꼬리가 안 숨겨지잖아. 다시. 어? 왜 내 꼬리가 안 숨겨지지? 어, 이대로 나가다가 다 들킨 텐데. 설마 생간이 필요한 거 아니야? 그러고 보니까 생간 먹어야지만 꼬리가 없어졌던 것 같기도 하고. 어, 어떡해! 어, 남편한테 전화를 해야겠다. 아, 얘는 왜 전화를 안 받고 난리야! 나 급한데! 어떡하지? 오늘 밤에라도 동물 사냥을 가야 되나? 오늘도 퇴근이다. 집에 가서 여보한테 맛있는 된장찌개 해달라고 해야지. 오늘 애들은 학교에 잘 갔겠지. 아유, 아빠 왔다. 여보, 나 밥, 밥 줘. 뭐야? 어, 애들아. 응? 엄마는 어쩌고? 어, 엄마는 어쩌고 TV를 보고 있지? 엄마? 나 갔다 왔을 때부터 없던데. 너 유치원 다녀왔을 때부터 없었다고? 응, 없었어. 에이, 옆에 나가 동네 아줌마들이랑 화투에 빠졌나 요즘에 또? 아니, 아빠 그건 아닐걸? 아, 뭐, 왜 이렇게 목소리를 떨어, 봄수야? 그 뭐야 또? 에이, 어쨌든 여보가 어디 갔지 이거? 전화를 해봐야 되나? 전화기가 위층에 있었던 것 같은데. 아이, 벌써 밤 9시인데 이거 여보가 왜 집에 안 들어왔어? 여보! 전화기, 여보! 뭐야? 어? 어디 있어? 어? 여보! 뭐야? 밖에 여보만 있어요? 방 안에? 어, 애들은 갑자기 방에 급하게 올라가던데. 뭐야? 애들 위에 있다고? 애들 위에 있어? 어, 위에 있어. 여보, 이럴 때가 아니야. 빨리 가야 돼, 우리! 어딜 가? 아, 동물 사냥하러! 간 먹으러 간! 생간! 뭔 소리 하는 거야, 갑자기 또? 아, 빨리 나오라니까! 빨리 사냥 가야 돼! 뭐를 또? 어디로 가, 또? 아니, 난 지금 일하고 왔는데 또 어디 가겠다는 거야? 산을 가겠다는 거야, 지금? 빨리 가야 된다니까, 야생동물 잡으러! 일단 가. 뭐야? 도대체 뭔데 또? 또 무슨 일이야? 요런, 너 그럼 안 돼, 알겠어? 아, 나 뭐 했는데? 아, 오늘따라 계속 왜 그래? 나 지금 멀쩡히 바다 잘 보고 있었는데, 에이, 진짜. 오빠한테 빠닥. 어디가? 아, 나 TV 볼 거야! 너 어디서, 너 이 녀석, 너 그 새벽, 새벽 예절 그거 안 배웠어, 학교에서? 아, 무슨 소리야, 아까부터 계속. TV를 봐, 누가? 오빠 더위 먹었어, 진짜 왜 그래, 오늘? 안녕히 계세요. 버르장머리 고쳐놔야겠어, 이 녀석 아주. 너 일로와. 아니 왜? 저 구석에서 이 녀석 아주 버르장머리. 버르장머리. 왜 그러는데? 아, 여보. 아니 지금 밤 10시인데 무슨 산으로 오지? 여보, 무슨 일 있어? 다시 꼬리가 나온 거야. 뭐야, 도대체 뭔데? 주위 아무도 없겠지? 없어. 잠깐만, 나 바지 좀 벗어볼게. 뭐야, 이 안에 또 뭐가 있는데? 여보, 뭐야? 아, 꼬리가 다시 나왔는데 들어가질 않아서 생간을 먹어야 될 것 같아, 여보. 뭐야, 갑자기 이거 10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거 아니었어? 근데 왜 또 나왔어, 이게, 이 꼬리가? 아니, 봄수가 자꾸 보여달라고 쫄라가지고. 봄수가 보여달라고 쫄라가지고 꼬리를 딱 한 번만. 딱 한 번만 보여달라 해서 딱 한 번만 열었는데 들어가질 않아서 바지로 숨겨놓고 있었지. 아, 이거 다시 이거 동물의 간을 먹어서 이거 다시 또 사람으로 돌아가야겠네, 이거? 그치? 그러려면은 동물 사냥해야지. 생간 먹어야 되니까. 여기 지금 주위에 아무도 없지? 아무도 없는 것 같아. 그치. 그러면은 여보, 여기서 빨리 동물의 간을 찾아가지고 다시 꼬리를 집어넣자고. 알았어요. 이거 큰일이구만. 큰일이야. 옛날에 비가 오네. 빨리 찾고 빨리 집에 들어가야겠다. 그치? 동물을 찾자, 동물. 여보, 옛날에 그 구미호 종족이
왜 다 죽었다고 했지? 아, 그 요괴 킬러 하는 애들이 있어서 요괴를 죽이는 그런 단체가 있어가지고. 아, 요괴를 죽이는 킬러들이 구미호들을 다 죽인 거야? 그때 그러면? 그래, 나 같은 구미호 없다고 이제. 근데 그것도 그 일도 어? 몇십 년인 일이잖아. 지금은 없지 않을까? 아, 있을 수도 있지, 여보. 그래. 일단은 빨리 동물 찾자. 어이. 알았어. 아유,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와? 아유. 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데. 여보, 저쪽 찾아봐. 나 이거 찾아볼게. 아, 싫어. 맞아 볼 거야. 싫어. 싫어. 어? 내가 오늘 이래서 버르장 버릴 것처럼하겠어. 일로 와. 너 일로 와. 일로 와. 일로 와. 너 진짜 왜 구하는 건데? 안 돼요! 죽어요! 아이씨. 아이, 동물이 한 마리도 없네. 비가 와서 그런가? 아유. 아, 여보, 거기에 있어? 없어! 아유, 비가 와서 동물들도 다 집에 들어갔나봐. 어떡하지? 아, 이거 빨리, 이거. 어쩌면 좋지. 이거 생생한, 이거 싱싱한 간이 필요한데. 여보, 정육점에 파는 간은 안 돼? 아, 안 된다니까. 생간이야 돼. 생간이야 돼? 아이씨, 동물이 여보, 간이 필요한데 이거. 어. 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데 우리 좀 비를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? 어? 저기 뭐야? 어? 여보! 응? 저기 동굴이 어? 있는데? 어? 어? 여기 곰 어? 같은 게 살지 않을까? 어? 어? 아니네. 여보, 그러면은 어? 여기서 비를 잠깐 피하자. 그래 그래. 어, 비가 그치면은 다시 동물들을 잡아서 다시 꼬리를 집어넣는 거야. 응. 아유. 아, 여보, 이거 비가 많이 젖었네. 꼬리에도 다 묻었고 말이야. 아, 어떡해. 여보 춥지? 내가 이렇게 감싸줄게, 여보. 어허허. 여보도 많이 춥지? 어여여여여. 꼬리가 다 축축해졌어, 여보. 아유. 아, 이거 비가 그치려면 한참 걸리겠는데. 그치? 좀 오래 있어야 될걸. 아유, 어. 벌써 밤 10시야. 비도 계속 오고 말이야. 이거 동물들이 분명 없을 거야. 아유, 어떡하지. 동물의 생간을 먹어야 되는데. 아유,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거 나가지도 못하겠고 이거. 여보, 그러면 여기서 동굴에서 잠깐 한숨 자고 비가 그치면은 그때 또 동굴 사냥을 가자고. 어, 그래요. 비가 어차피 내리고 있으니까 어차피 하지도 못하고. 아니, 깊은 산이라서 사람들도 분명 없으니까 여기서 푹 자자. 편하게 자자고. 잘 자, 여보. 여보도 잘 자. 아, 우리 엄마 너무 너는, 어? 너는 예절이 없어, 예절이. 엄마 아빠 올 때까지도 이러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. 이제 아주 버르장 머리를 아주. 어, 엄마 아빠가 밖에 나갔어? 아빠 있지 않았어? 버르장머리! 말들고! 이제 확인했어! 아유, 이거 동굴에서 얼마나 잔 거야. 아유. 어유, 뭐야. 어, 비가 그쳤네. 어우. 어, 여보! 어? 아! 어? 이게 무슨 소리야? 여보! 여보! 어? 여보! 어디 있어? 어? 뭐야? 여보!